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얘기들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 그 외에 또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 일단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아시겠어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맞아요. 예, 예. 저는 모릅니다. 네. 이벤트만 아는데요. 네. 예정된 이벤트만 압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된 이벤트는 BOE 통화정책회의 있고, 그리고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각종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존, 비자, UPS, 웨스턴 디지털, 바이오젠, 암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존. 비자는 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전망이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가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급할 수도 있겠죠. UPS 특히.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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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러네요. 또 제조업이나 또 운송이나 예. 또 이렇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미국 증시 S&P 500 선물 지수가 지금 0.4%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 장이 열리기까지는 뭐 한 9시간 6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거기에 사이에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센티멘트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요 네. 계속 휴장하는 거죠? 네. 이번 주 내내 휴장을 하고 다음 주에 열리기로 했는데 그게 또 연장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도 뭐 지표는 계속 발표는 되나요? 네, 그 내일 그 장중에 원래 발표될 예정이었던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있는데, 이게 10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중국 증시의 기준으로 발표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뭐 장이 열리면 발표를 하고 장이 안 열리면 발표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은 소속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발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지표 발표도 불확실성이네. 예. 일단은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이거 심리 지표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 없기 전에 여기서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발표될지 안 될지, 이거는 이제 열려봐야 내일 또 알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도 좀 중요한 실적 발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장중에 발표되는 국내 기업 실적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지금 실적 기간, 실적 발표 기간이라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것은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다 대부분 중요한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예측은 안 하지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우리 쪽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도 이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게 강한 반등세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한 반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없을 것 같고,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또 강한 또 그렇죠, 하락이 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예. 조금으로고 많이 빠지고 조금으로 많이 빠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고요. 지금은 심리가 좀 약해서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점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정답이라고.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 제가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좀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 좀 점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장 종료 지금 지수는 2148선으로 정리가 되고 있네요. 37포인트 빠졌네요. 1.7% 하락으로 2148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오늘 상승 종목수는 100개를 조금 넘었고요. 하락 종목수가 현재 752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200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확실히 코스닥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네요. 오늘 13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656.39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매물이 참 많이 나오네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4천억이 넘게 매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환율은 1185원입니다. 환율 보면 좀 시장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워낙 강세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오늘 1180원을 딛고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유지가 된 그런 흐름이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